와, 아트홈 글로벤 하이드머진 순정 상태 모니터 정말 깨끗하다. 아, 오늘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안 보시면은 아마 가슴을 치고 후회할 것 같습니다. 왜냐? 어마어마한 이벤트 있거든요.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하시죠.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 해가 뜬데 눈발이 날려요, 신PD님. 네, 날씨는 비록 춥지만, 그리고 12월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계속 출고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ABP 컬러 차량 출고되는데요. 외관 쪽은 늘 설명하지만 날렵한 하이루프 디자인, 주행 영상 다시 한번 첨부하겠습니다. 그리고 GFRP 재질의 안쪽에는 이솔랏 단열재가 도포가 되어 있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솔라가 노블레스 세트 썬팅 반사 필름과 사이드 스텝이 장착된 외장 모습 보고 있는데요. 자, 아트원에서 늘 강조하지만 요즘에 뭐 고금리 불황이고 또 카니발 하이리무진이 2023년도에도 대유행을 할 건데요. 왜? 패밀리카, 뭐 3자녀, 그리고 업무용 9인승 이만한 차가 없죠. 하지만 아트원에서는 초호화 럭셔리보다는 기본에 충실해라, 그리고 가성비를 따져보자 라고 주장을 하는데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실내 쪽도 계속 시청해 주실 거죠. 오늘 막판에 대이벤트 발표 있어요. 끝까지 영상 봐주셔야 됩니다. 자, 비춰주시죠, 신PD님. 오늘 날씨 괜찮네. 와우,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의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서 생산하지 않는 새들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고, 조수석에는 미라클 더싱 블루투스 마이크가 딱 올라가 있네요. 그리고 순정 시트 그대로 유지한 차입니다. 뭐 목쿠션은 이벤트 당첨받아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신PD님. 맞죠? 자, 나파 가죽이기 때문에 열선 통풍 그대로, 그리고 순정 상태로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물론 디럭스 리무진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장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바닥 쪽에 베이스로는 컬팅 자수, 상부에는 체크 브라운 컬러가 내 유튜브 영상 계속 담았지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라인 매트의 선택, 색상 선택은 지극히 취향 존중입니다. 원하시는 컬러, 이 많은 컬러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보조 모니터가 빠졌어요. 네, 보조 모니터가 빠지는 것도 손님의 선택이죠. 필요 없다. 근데 더싱 블루투스 마이크를 선택하신 거 보면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신PD님? 아하, 일단 일렬 쪽 순정 상태, 그리고 컬팅 자수 바닥, 그 라인 매트까지만 보여드렸습니다. 자, 2열 쪽 비춰보겠습니다. 2열부터가 또 아트원의 자랑이 있는데 바닥 쪽부터 비춰주시죠. 이렇게 요트 바닥 평탄화도 되어 있고 로우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고, 2열 그리고 3열 후석까지, 아니야 제가 들어갈게, 신발 벗고 들어가는 게 나아서. 어차피 뭐 거시기 하면 거시기 할 몸 받쳐서 많은 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됩니다. 자, 제가 운전석 뒤에 이렇게 승차를 했고요. 제 키는 173cm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이제는. 자, 조수석 쪽 승차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아트 포켓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측면 쪽에는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대의 원단은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고, 완벽 차단, 겨울에도 환기 차단 효과 엄청 탁월하죠, 이중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름에는 햇빛, 열기 모두 차단 효과가 있고, 개방 시에는 완벽 개방.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또는 주름식 커튼은 아무리 개방을 해도 이 부분이 가려지는데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는 완벽 개방, 완벽 차단이라고 자주 강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순정 상태, 2열도 시트 그대로 순정 상태입니다. 아트원에서 강조하는 것은, 물론 순정 시트가 불편하면은 뭐 개조, 통합 레일,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비용이 들어가겠죠. 뭐 호화 럭셔리, 뭐 전동 시트, 회전 시트 많이 있습니다만은 꼭 필요에 의해서 하시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 가장 안전한 것은 순정 시트가 맞겠죠. 맞죠, 신PD님? 자, 3열 쪽도 제가 몸을 받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3열 쪽에 제가 앉았습니다. 제 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73 성인이고, 제가 앉았을 때 앞쪽에 무릎 공간 앞에 이렇게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자, GV80이나 기타 SUV 7인승 3열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성인, 이렇게 앉아도 편안하게. 그리고 한쪽에 팔걸이, 반대쪽엔 커블더와 역시
팔걸 역할을 할 수 있는 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3열은 뒤로 자유자재로 각도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각도에서 편안하게 성인이 이동할 수 있는 것, 즉 둘둘둘 그리고 싱킹 시트가 유지된 9인승 순정 시트 할 때 성인 6명이 편안하게 독립 시트에, 아이들도 독립을 원하죠.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독립 시트에 앉아서 갈 수 있고, 때로는 7명, 8명, 9명도 사실은 승차를 할 수가 있는 9인승 차량입니다. 뭐 리무진 시트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안 했어요. 순정 상태가 가장 좋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상부 쪽도 한번 비춰주시죠. 상부 쪽에 센터 쪽에는 이렇게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센터 쪽 컬러는 블랙 컬러와 베이지 컬러 선택 자유.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이렇게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지금 현재 반짝반짝 모드인데요. 사실은 단일 컬러로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단 컬러로도 바꿀 수가 있고 밝기 조절들도 할 수가 있어서, 사실은 화려함도 좋지만 우리가 운행 시에 방해가 되면 안 되죠.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이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고, 더 중요한 거가 있습니다. 보이는 곳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에어덕트 구조가 금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이는 곳에 4개의 팰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아 뜨겁다, 히터 바람, 에어컨 바람이 떨어지는 것도 장점입니다. 더불어 가장 더 중요한 게 있죠. 자, 이 잡소리 맞죠? 7개의 금형으로 쫙쫙쫙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행 시에 잡소리가 없는 거. 그리고 사실은 AS도 없어요. 루프 쪽에. 뭐 이제는 거의 뭐 AS라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AS가 나면 손님들이 우선 불편하거든. 물론 회사 입장에서 손실이 크겠지만, 그래서 아트원에서는 뭐 많이 판매하는 것보다는 한 대를 출고하더라도 완벽하게 출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점이 있죠. 아트원의 큰 장점이 바로 모니터죠.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모니터, 게다가 블루투스 송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블루투스 더싱 마이크만 있으면은 볼륨 한번 잠깐 켜볼까? 뭐 노래 나오나? 이렇게 쭉 키면은 우와. 아, 마이크 어딨어? 한 곡 하고 싶네. 자, 이렇듯 아트원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는 블루투스 송출이, 일반 스마트 TV는 블루투스 송출이 안 된대요, 심표현님. 전체 좋은 스피커로 이렇게 노래방 음향이 나오면은 마이크만 있으면 장거리 가도 끝장납니다. 자, 더불어 본 버튼만 딱 누르면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인산철 배터리 30A가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2시간, 3시간 동안은 이렇게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장점입니다. 화질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죠, 심피디님? 자, 이렇듯 아트원에서는 기본에 충실하자. 뭐 호화 럭셔리도 좋지만 요즘 같은 고급님 불황에는 뭐 기본에 충실하는 건 어차피 패밀리카 또는 업무용 9인승으로 유지를 해서 마음 편하게 탈 수 있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열 쪽, 그리고 2열 쪽, 3열 쪽 바닥에 요트 바닥, 허니콤 블라인드 정도 튜닝된 차량 보았습니다. 자, 후속 쪽에서도 뭔가 설명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오늘 끝까지 봐주셔야 합니다. 물론 커서키 쫙 끝까지 넘기고 이벤트만 먼저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대박 30분께 팍팍 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실 거죠? 후속으로 가시죠. 자, 심피디님 보조 제동도 한번 밟고 올까요? 말로만 설명을, 이게 아니고. 보여주세요. 네, 내가 잠깐 밟고 올게요. 뭐 몸을 받쳐야 돼. 뭐 충분히. 자, 한번 밟고 그다음 놓고, 한번 밟고 놓고. 사실은 야간에 봐야 더 예쁜데. 맞아요. 예,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특징, 공도에서 보았을 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다른 점이 바로 보조 제동등입니다. 자, 이렇게 돌출된 모습, 그리고 돌출된 모습 동일하고요. 실제로 야간에 보면 너무너무 예뻐요. 요즘에는 많이 보이고 있어요. 공도에서 아트원 글로벤 한 좀 나갔거든요. 예, 그리고 솔라가 노블레 제트 썬팅 필름, 기아 신형 로고, 카니발, 그리고 글로벤 마크, 그리고 번호판은 지금 현재 오는 중. 자, 차주분께는 청담동에서 어마어마한, 홍콩에도 있대요. 유명한 레스토랑인데, 뭐 차주분께서 승낙하면 제가 첨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후속 쪽에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트원에서는 결코 화려하고 럭셔리한 것보단 기본에 충실해라 자꾸 강조를 하는데, 후속에서 비춰주시죠. 상부 쪽 한번 비춰주시죠. 모니터가 얼마나 깔끔한지.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에 뭐 노래방 검색하면은 심지어 MR까지 없는 게 없죠. 다 있죠. 블루투스 마이크만 있으면 정말 장거리 갈 때 끝장납니다. 그리고 1열에 2명, 2열에 2명, 그리고 3열에 독립 시트 2명, 바닥에는 요트 바닥 로우 브라운 컬러, 그리고 4열에는 기아 지급품 털이개 매트, 그리고 3D 매트, 그리고 그 밑에는
싱킹 시트가 유지된 말 그대로 순정 시트 구인성을 유지한 상태로 출고가 되는데 옷걸이도 했네요. 예, 그리고 후속 쪽에 커튼도 완벽 개방, 완벽 차단 자주 설명드렸고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 특징은 센터 쪽에 딱 보면은 이렇게 캠핑등이 들어오는데 야간에 짐 싣고 내릴 때 뭐 있어서 나쁠 건 없죠. 자, 이렇듯 아트원에서는 폰 차량 뭐 튜닝비 포함해서 6천만 원 조금 넘을 것 같아요. 뭐 사이드 스텝, 허니콤 블라인드, 우트 바닥, 또 뭐 있어? 뭐 3D 매트 다 한 것 같죠. 자, 이렇듯 아트원에서는 기본에 충실을 하십시오. 즉 많이 판매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황제 차박 6인승, 황제 차박 4인승, 그리고 정부 조달 나라장터 쇼핑몰에는 의전 시트까지도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선택은 자유죠. 예, 사용자의 용도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뭐 고금리, 그리고 뭐 요즘에 할부도 막 제대로 안 된대요. 이런 상황에서 너무 비싼 차량을 구입하는 것도 한 번쯤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퀴즈 내야죠, 심피디님. 아, 돈 많이 쓰는데 아트원에서 무려 30분한테 목쿠션, 아트원의 목쿠션은 이미 뭐 50만 개 이상 판매돼서 너무너무 유명한데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퀴즈를 내는데 퀴즈가 아니에요. 오늘은 의견을 주십시오. 댓글로. 즉 아트원의 이 원의 의미를 생각나시는 대로 본인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면은 30분 선착순으로 목쿠션 세트를 날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중복되는 댓글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트원의 이벤트 많이 흥무했던 분들은 조금 양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어쨌든 아트원의 브랜드, 특히 가운데 원의 의미는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의견 주시면 선물로 보답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나름 추워요. 하지만 그래도 올해 2022년도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에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그리고 많은 판매, 모두가 고객 여러분들의 덕이라 생각을 하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참여 많이 해주세요.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댓글 선착순 30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 아이디어는 우리 신피디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자, 야, 근데 돈 많이 나게 생겼다. 목쿠션 30세트면 많은 참여해주세요. 바이바이.